팍팍! 이름 이준기, 생년월일 1982년 4월 17일생, 올해 나이 28! 무릎팍 최초 천만 관객 돌파 경력을 가진 의뢰이자 예쁜 남자 신드롬의 장본인! 대한민국 남자들에겐 가장 밉상 이미지입니다. 20살, 배우의 꿈을 안고 무인분으로 부산에서 상경하셨고요. 오디션마다 모조리 떨어지면서 배고픈 무명 시절을 시작이 됩니다. 허구리 라이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라이프죠. 저는 뭐 생각만 하면 다 되니까. 생각하면 개그맨도 딱 되고. 예. 뭐 결혼도 생각만 하니까 딱 되더라고. 예. 원치 않아도 생각만 했는데 딱 되고. 야 그게. 예. 배우를 꿈꾸는 풀타임 알바생에서 드디어 2004년 일본 영화 호텔 비너스 드라마 나 어떻게 해 영화 발레 교수도 등 여의도와 충무로를 열심히 오가시더니 2005년 12월 영화 왕의 남자에서 아름다운 광대 공개력으로 관객 1200만을 돌파 온갖 신인상을 싹싹 휩쓸며 2006년 최고의 신인이자 신드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쁜 남자 신드롬을 몰고 오며 CF 킹으로 등극하셨고요. 손발이 오그라들게 하는 음료 광고는 안티 대구를 불러일으키지만 자꾸 예뻐지면 난 어떡해. 결과는 최단기간 매출 100억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기록을 하나 또 세우십니다. 2006년 기자들이 뽑은 밉상연예인 1위, 최단기간 건방져진 연예인 1위. 그러나 인기 고공행진 속에 차기작 프라이데디와 첫눈이 보란듯이 흥행에 실패, 인기 거품론까지 일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 1집을 통해 강한 액션 연기와 안정된 감정 연기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2007년 MBC 연기대상 우수상, 2008년 SBS 연기대상 최우수상의 인기상까지 드디어 신드롬을 넘어선 배우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최단기간 굴곡만은 배우! 배역마다 목숨 걸고 지독하게 몰입하는 열정적인 배우 이준기. 다음 도전을 궁리하며 스스로 욕심쟁이라며 내 유행어까지 욕심내는 당신은 진짜 욕심쟁이 우훗! 저는 무릎팍 쳐서 보고 신기했던 게 저 캐릭터 진짜 오래 가요. 어떻게 저럴까.